이번 주간은 목회사관학교가 있는 주간이고요. 해외에서 비전교회에서 귀하게 섬기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국내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재 그리고 서빙고 모든 예배에는 해외에서 오신 비전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섬기고 계신데요.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출신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장춘 온누리교회에서 귀하게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시영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장춘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시영 목사입니다. 여수아 공동체는 저에게 있어서 고향과 같은 그런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999년, 네, 오래됐죠. 1999년 제가 청년부라는 곳 온누리교회를 처음 왔을 때부터 이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로 섬기고 2002년까지 섬기다가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공동체로 이동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세 가족 피켓을 들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저도 그 피켓을 든 피켓보이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설교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감동과 또 설레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대학 청년부의 J4의 공동체죠. 11시 반에 기쁨으로에서 예배드리는 J4의 공동체를 섬기다가 장천 온누리교회로 간 지 2년 1개월, 이제 3년 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북경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천진이라든지 굉장히 대도시에 대해서는 익숙해 있는지 모르지만 장춘이라는 곳 굉장히 낯선 곳입니다. 저도 장춘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이전에 이상주 목사님께로부터 저녁 11시 반에 전화를 받고 제가 가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 제 아내와 함께 네이버 검색을 했습니다. 장춘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얼빈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하얼빈 밑에 이 장춘이라 한 250km 정도 떨어진 곳 길림성 수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춘이라는 지역의 이름은 한자어로 길 장자에 봄춘자라는 한자를 씁니다. 봄이 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봄이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사용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2013년 1월 1일 발령받고 장춘공항에 내릴 때 온도가 영하 30도였습니다. 제가 과연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큰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 아침 기온을 보니까 영하 24도 정도 되더라고요. 아마 이 장춘이라는 지역은 겨울이 6개월, 봄, 여름, 가을이 6개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추운 곳이기 때문에 사람 살기가 참 쉽지는 않다라고 그런 불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잘 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곳 가운데서 열심히 맡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춘이라는 지역을 처음 콜링을 받았을 때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 장춘이라는 땅 가운데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이 장춘이라는 지역뿐만 아니라 장춘 온누리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텅 빈 그 이 성전에 홀로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저를 왜 보내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대와 마찬가지로 그런 기도가 쉽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지만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위해서 집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신경 쓰다 보니까 그 질문이 좀 흐려져서 제 나름대로 또 설명하기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낯선 땅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생각들을 조금씩 이 삶의 어떤 문제와 교회의 어떤 사건들에 묻어둔 채, 잊어버린 채 조금씩 잊혀졌던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오늘의 교회 가운데, 장촌 오늘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런 은혜의 하나님만을 굉장히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빨리 이곳이 정리되어지고 한 몇 년만 더 버티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매 주일마다 이 CGNTV로 라이브로 이 양재성전을 바라보면서 빨리 저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제 마음 가운데 품기도 했습니다. 물론 성도들 앞에서는 제가 티를 많이 못 냈겠죠. 그러던 중 작년 말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아마 요한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새벽 기도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이 묵시록이고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라 저 나름대로 굉장히 다른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설교하면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게 또한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장춘 온누리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제 영혼을요 날카로운 칼처럼 찌르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그 말씀 음성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때 받았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요. 자막과 함께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되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의 중반부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마지막 한 절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굉장히 많이 회개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하여서 내 영혼을 향하여서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기에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했고 첫사랑을 버린 나, 첫사랑을 버린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려는 내 자신, 또한 육신은 살아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영은 죽어있는 내 자신, 또한 차지도 덥지도 않은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회색지대의 상태를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바쁘시죠? 너무너무 아마 바쁘실 거예요. 저는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오게 되면 가장 느끼는 것 하나가요. 굉장히 이 한국 생활이 바쁘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있는 지역은요, 이 동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4시 반이면 해가 집니다. 겨울철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활권들이 오전에 가 있어요. 아침 8시에 다들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고요. 4시면 다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워 시간이 4시 반 정도, 4시에서 4시 반 정도 러시아워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집에 한 5시 정도 퇴근해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다 아내와 자녀들하고 같이 함께 놀다가 9시면 잠을 들어요. 그리고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가 여기 오면 보통 7시 이후에 약속 시간을 잡아요. 그리고 10시, 11시에 집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몸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 참 피곤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너무나 바쁘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때로는 그 바쁜 것이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기도 해요. 또한 교회 사역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바쁜 일상들이 한 주가 지나가고 한 주가 쌓여서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요. 벌써 2015년이라는 시간도 2월달로 가 있잖아요. 3월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사역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시간과 결을 없이 우리는 너무나 빨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는 왜 이 직장에 있어야 하는지 나는 왜 이 공동체에 있어야 하는지 나는 왜 이런 가족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때로는 질문을 하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질문 속에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그냥 한 곳에 묻어두고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바쁜 생활 가운데 빠져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를 향해 하나님의 그 첫사랑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버려버렸고 영이 죽어있는 상태였고 미지근한 그 삶 가운데서 회복하라고 계속 말씀하신 그 음성을 피해 다녔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도 울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깨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더 이상 이 음성 듣기를 거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더 이상 도망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의 창조자이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분이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시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문을 포기하지 않고 이 음성 가운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마치 약복강가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던 것처럼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씨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돌아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시영아, 네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냐? 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은 과연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제가 그것들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질문을 어떻게 저에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추상적으로 아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너가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네가 믿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 앞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어떤 개념과 관념상으로 알고 있었던,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 그냥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곱게 여러분의 인생의 한 부분에 묻어둔 그런 예수님은 아니십니까? 말씀 가운데서 역사 속의 한 인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큐티 본문처럼 베드로를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만나주시고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주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오늘도 그 찾아가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때로는 안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위기는 살아계신 예수님, 실제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에서 잃어버렸고 잊어버린 것, 그것이 여러분 위기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프로그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으로 교회에 완성되어진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위기라는 거예요. 금과 은에 대한 많은 부들을 우리는 축적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앉은뱅이를 향하여서 나는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명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그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관념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고백하고 만나냐라는 것이죠.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거룩의 이름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꿈에서, 우리의 시간에서, 우리의 물질에서, 우리의 비전에서 우리는 그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꿈,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아니고 무엇이 위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하고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되짚어서 돌아가야 할 곳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실질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하고 찾아가야 하고 발견해야 할 바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 다윗,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리고 신약의 모든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란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과 같은 똑같은 그 인간의 형상을 가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으세요?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돌아가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 어제도 내일도 여러분들 믿고 계시냐라는 거지. 정말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고 확신하고 믿어진다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먹다가 목에 딱 걸린 것처럼 영적인 막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이 막힘의 현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말씀보다는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갔고 어떤 진리보다는 세상의 학문에 익숙하며 의지하며 살아갔고 믿음보다는 나의 이성과 경험과 합리성을 더 중요시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방금 아마 목사님께서 생명의 삶에 대해서 정기구독 신청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해답은요, 이 생명의 삶 말씀의 큐티 속에서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 구독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걸 사주 받은 건 아니에요. 전 두란노안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고민과 그런 의문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분명히 대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작년 말에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골로새서라는 말씀을 잠깐 동안 한 2주 정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큰 비밀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으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감동이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즉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즉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누구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Created all things in him, through him, for him. 발음이 괜찮죠? 네. 많이 연습했으면. 여러분 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바쁘게 생활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결혼하실 분들도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은 결혼의 소망을 가지실 것을 축복합니다. 네, 아멘하신 분들은 2015년 안에. 네. 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갈망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가정을 꿈꾸고 좋은 집을 원하고 높은 자리를 원하고 높은 곳을 향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면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권력을 잡길 원해요. 권세를 누리길 원해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서 뛰어난 무엇인가를 붙잡길 원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눈에 보이는 것이 되었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되었든. 그러나 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모든 창조물들이 우리가 누리길 원하고 우리가 갖길 원하고 우리가 차지하길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빨리 달려가고 많은 것들을 취하고 많은 것들을 높아지려고 하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면 어떤 인생과 같은가? 막 달려가긴 해요. 그러나 결승점을 모르는 거예요. 달려가긴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디로 나아갈지를 모른 채 나아가는 그런 인생과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빠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크리스천 청년들이 방황합니까? 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예배에 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심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한 인생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직업과 물질과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의 정체성, 가정에서의 정체성, 사회에서의 정체성, 공동체에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석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종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위에 서길 원하고 누군가를 다스리길 원하지 스스로가 누군가의 밑으로 가서 내가 종으로 살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스스로가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게 정체성이었어요. 또한 두 번째는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왕으로 선택받은 것보다 이 굉장한 그 좋은 학문의 가문으로서 불림을 받았던 것보다 권세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선택받았던 것보다는 예수님께 선택받은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움을 받은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따로 세워진 사람으로 그를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입고 내가 어떤 직장을 다녔고 여러분의 경력이 어느 정도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내가 이런 배경 가운데서 살아왔다라는 그런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길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소개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외적인 껍데기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적인 본질, 여러분들이 남들 가운데 보일 수 없는 그 내적인 본질에 대한 생각과 그 사상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여러분 자신이 해석되고 여러분들이 증명되고 여러분들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온전케 되어야지만이 여러분의 예배는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이 해석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인생과 비전과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해석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깊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지금도 고민하면서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방법은요,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서 나의 마음 문을 오픈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 삶 가운데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고라는 것은 나쁜 사고가 아니에요. 나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도덕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굴 표정이 굳어지지 있게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면 우리의 인생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이지 않았던 인생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영역들에 열려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내적인 어떤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것들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사건 사고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항상 베개처럼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항상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었던 그 성경들의 말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요, 감동으로 쓰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들을 읽었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보석과 같은 말씀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 말씀은 복음으로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야 돼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작년 이 OMC 강사로 오셨었던 데린 패트릭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복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은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때만 해당되어지는 하나의 교과서와 텍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 다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믿음을 굳건케 하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복음 가운데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관심을 갖고 복음을 날마다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이 복음의 놀라운 사건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분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생애를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으로 무덤에 가둬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12 제자와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렀던 그 무리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사건뿐만 아니라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야 비로소 복음은 완성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끝나지 않았어요. 복음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계속 들려져야 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면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해서 위해서 나의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공생애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제외하고 다른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본문들이 복음서 가끔마다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1장 베드로를 통하여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복음 증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는요 증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있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성격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이름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야 하는 분,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향한 빚진 마음으로 늘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처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그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 공동체 가운데 설교자로 세워졌다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저는 제가 잘나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것 증거하기 위해서 저는 세워졌습니다. 저의 온통 관심은 요즘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수 있을까? 더 깨달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잘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빠지면 우리의 인생은 해석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복음 증거, 즉 선교에 대한 분명한 명령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명령이고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모인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하자 베드로와 열한 제자가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설교예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설교였어요. 베드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요엘서를 인용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난 후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빠짐없이 믿기만 하면 주 예수를 구주로 부르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그 성령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올라가십니다. 그 메시지는 선포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상은 비전을 의미합니다. 비전은 내가 원하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내가 꾸는 꿈이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어떤 계획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비전이고 꿈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그 꿈을 잃어버립니다. 그 꿈이 없어서 망하고, 꿈이 없어서 방황하고, 때로는 헛된 꿈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망하는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그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되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나는 그렇게 희생되는 인생을 살길 원치 않는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그 안에 샘솟듯이 올라오는 무한한 열정, 무한한 기쁨, 무한한 즐거움으로 스스로를 헌신하게 하는 꿈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스스로 종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의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그 비전에 내가 즐겁게 동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었어요.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는 그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꿈꾸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비전들을 새롭게 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나아가는 사도행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현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다고, 여러분의 가정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그 꿈을 여러분들이 꺾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불완전한 진리가 아니라 완전한 그 진리를 통하여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인생을 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국에 대한 비전을 품고 계신 분 계십니까? 비전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중국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중국에 대한 언어를 하실 줄 아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중국어를 여러분 배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꼭 여러분 떠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그 방향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바꾸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하여서 또 다른 믿음이 잉태되어지고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떼보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바쁜 삶이지만, 바쁜 인생이지만 내 인생이 헤매이고 갈급한 인생이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길이 맞다면 여러분 주저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선교지로 나아가십시오. 가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작은 기적, 그동안 방황했던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에게 이 비전과 꿈이 오늘 이 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들을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FA를 신청하십시오. 중국에 대한 비전을 품으십시오. 전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이곳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꿈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바빠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의 소망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의 비전을 생각하지 못하고 삶에 밀리고 시간에 밀리고 상황에 밀려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예배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르시고 계시며 콜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향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의문과 그런 생각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 해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비전을 쫓아 내가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는 자에게 비전과 꿈을 젊은이들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강력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잊혀졌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 바라봅니다. 기쁨 찬송한 예수는 나의 꿈이라. 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젊은 날의 문제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 인생의 위기인가? 그것은 내 삶의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내가 문제에 부딪혀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조건이 부족하거나 스펙이 부족하기 때문에의 문제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저 하늘 끝에 계신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내 삶 가운데 와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여러분, 주님은 와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와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다만 그분을 보지 못할 뿐이, 난 그분을 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분을 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고, 그분을 보지 않고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이 젊은 날의 문제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폭풍치는 바다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바로 거기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나를 위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주보다 크신 분이 내게 계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오늘 내게 필요한 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그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앞에 나갈 때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간절히 외치며 내 눈 열어 주님 보게 하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중심 되신 그분만 바라보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임하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혼잡함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 혼잡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이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복음은 흘러갑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에 내가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일학교 선생일 수도 있고요, 나의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혹은 나의 선배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난 듣지 못했고, 내가 듣지 못했다면 난 믿지 못했고, 내가 믿지 않았다면 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도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 없어요. 강물이 흘러갈 때 강물인 것처럼 복음도 흘러갈 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내게서 멈추어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복음을 받아서 내 인생이 새로워졌으니 이제는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 나의 행복을 위해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당신의 직장도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한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는 한 사람을 통해 시대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만 주님의 그 부름 가운데 응답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생명과 은혜와 복음과 축복의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민족과 열방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신 그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새로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 우리의 인생을 주께 의탁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하시고, 삶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의 새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함께 주의 영을 간구하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달라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주여 세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리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은혜를 내리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내가 아버지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현실로 살지 않습니다. 조건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로만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나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통로로 보내주셨으니 오늘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살게 하소서. 직장이 살게 하소서. 이 민족이 살게 하소서. 열방이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언제나 나의 문제만을 바라보며 내 인생만 바라보는 한계적인 인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은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낼지어다. 담대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인생으로 세워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